스위치선을 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보면 코어 두 개를 강제로 접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스위치를 강제 접지시킬 때마다 보조파 튀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만약에 홀더가 길어가지고 연결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현장일 때는 전체 홀더의 중간 정도를 자른 뒤에 가운데서 얘 두 개를 중간에서 강제로 접지를 시켜요. 그러면 강제로 접지를 시켰을 때 스위치가 고주파가 같은 방식으로 튄다 하면 거기 선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중간 정도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홀더 쪽이 아닌 용접기 쪽에서 접지를 시켰는데 용접기 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하기에 그 선에서 용접기 사이에 스위치 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선선생 용접기 자동으로 나와.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있어요. 여기서 스위치가 지금은 홀더를 교체하지만 스위치가 이상이 있을 때 스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스위치가 현장에서 고장났을 때 이렇게 빠져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스위치가 이제 빠져버리니까 스위치가 접지가 안 된다. 근데 이때 스위치가 이상인지 혹은 용접기가 이상인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위치가 이상인지 용접기가 이상인지 아니면 선에 단선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홀더를 가지고 일단은 용접기로 갑니다. 자 용접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치를 가지고 스위치를 가지고 우선에 다시 왔습니다. 우선에 얘를 풀어주고 스위치선을 풀어줍니다. 우선에 뭐 용접기는 캐도 되고 꺼놔도 되는데 뽑으면 스위치는 접지가 두 개가 돼가지고 접촉이 되면 스위치 접지가 두 개가 되니까 당연히 지금 빠졌으니까 스위치가 안 먹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강제로 여기 보면 코어 두 개를 강제로 접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고주파가 바닥에 보일 거예요. 고주파 튀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주파가 튀는 게 보이고, 스위치 떼면 보이고. 고주파, 스위치를 강제 접지시킬 때마다 고주파 튀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면, 자, 더 이상 용접기에는 이상이 없다. 나머지는 스위치로 확인을 하는데, 혹여나 만약에 스위치가 홀더가 길어. 길어가지고 연결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현장일 때는 한 중간 정도 전체 홀더의 중간 정도를 자른 뒤에 스위치를 접지를 연결시키고 가운데서 강제로 자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위치 선이 만약에 있으면 가운데에서 홀더가 90m에서 100m다 그럼 한 50m 지점에서 스위치를 한번 끊어줍니다. 스위치를 끊어서 제가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기선을 자 전기선을 예를 들어서 한 50m권에서 스위치를 깝니다. 가지고 자 50m 구간에서 스위치를 깠을 때 피복이 나오면 얘 두 개를 중간에서 강제로 접지를 시켜요. 그러면 강제로 접지를 시켰을 때 스위치가 고주파가 같은 방식으로 튄다 하면 자 실제로 고주파가 튀는 게 아니고 용접기에서 튀는 소리가 나겠죠. 난다고 하면 거기 선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 중간 정도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홀더 쪽이 아닌 용접기 쪽에서 접지를 시켰는데 용접기 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하기에 그 선에서 용접기 사이에 스위치 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간을 줄여서 스위치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오늘은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스위치를 제가 연결하는 것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스위치 선인데 소모품으로 이 스위치 선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스위치 타입이 이렇게 현장에 보시면 이렇게 납땜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빠지거든요. 이게 사실상 좋을 것 같아도 잘 안 좋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사용하시는 분들, 용접하시는 분들 이 스위치를 거는 거를 많이 만들어요. 트레일러를 거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추천을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게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힘을 스위치 선이 받아버리면 잡아당기면서 이런 게 잘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빠지면 또 고치면 되고 끼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면서 이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고 한 중간 정도 그냥 이렇게 설치한다고 세팅하고 그냥 테이프를 항상 감아서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도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조금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대략 길이를 한번 확인해봅니다. 길이를 한번 확인해보면 스위치선이 나온 상태에서 길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자 만약에 중간 정도 있다. 그럼 어디 정도에 연결돼야 되냐면 메인 스위치선은 건드리시지 않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근데 그래도 굳이 건드리자면 요 정도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잘라주고 이스퍼로 잘라주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나중에는 소모품으로 나오는 호수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처음에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얘를 건드려서 잘라주십시오. 얘는 소모품이고 스위치 원선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건드려서 잘라줍니다. 아주 여유있게 좀 잘라줍니다. 아주 끝에도 좀 잘라주고.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게 현장에서 니퍼가 상당히 좋은 게 있으면 보통은 스위치를 잘라 몸통을 잘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절단기 절단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까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까주면 선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선이 자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 니퍼 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요 가운데 보이십니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기 작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선을 실수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르고 돌리다 보면 니퍼가 날이 묻어가지고 이 안 속에 있는 케이블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자르다가 보면 이쪽 케이블이 몸통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르고 하게 되죠. 뭐 그러다 보면 실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니퍼가 좋은 게 아니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물론 전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니까 가운데를 보시면 그 절반을 잘라줍니다. 그냥 무던히 잘라줍니다. 그럼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Y자로 나와요. Y자로 나오면 니퍼를 가운데 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어요. 물은 상태에서 우리 바나나 까듯이 U자로. U자로 까게 되면 어때요? 쉽게 까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물어. 문 상태에서 선만 빼요. 이렇게 치면 선이 빠지죠. 선이 빠진 상태에서 전기선만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뻐요. 같은 방식으로 스위치 또한 제가 잘랐으니까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잘라주고 이뻐를 잡고 얘를 벌려줍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게 데미지도 안 먹고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전기하시는 분들은 케이블이 당겨지니까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니퍼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니퍼를 잡아서 앞으로 밀면 니퍼가 끊어지기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전기선의 느낌이 딱 걸린다 하면 얘를 U자로 끊어요. U자로 손목을 앞으로 주지 말고 이렇게 U자로. 자, 이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험하실 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얘를 앞으로 밀지 말고 U자로 앞으로 밀지 말고 손목 스냅을 해서 U자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테이블 데미지가 안 가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 이게 안 풀리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스위치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하실 필요가 없고 색상은 웬만하면 접지지만 맞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갈래로 나눠서 얘 두 갈래를 겹쳐서 이렇게 감아줘. 겹쳐서 감아줘.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감아준다. 물론 이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를 아주 많이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초량만 전기 테이프를 이거보다 더 작게 뗍니다. 원래 소량만 뗀 상태에서 그냥 작게 연결해줘요.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별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제껴주고 나머지는 또한 같은 방식으로 두 개씩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그렇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서 케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밑에 선이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얘는 위에 쪽 방향,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걸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제일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 했을 때 테이프를 바르지 마십시오. 바르지 마시고 제발 좀 여기서 전원을 올리시고 용접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 이거야. 자, 요거 그대로 계시면 제가 전기를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려서 스위치가 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죠? 접지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다, 스위치가 잘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나머지 추가 작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또한 같은 방식으로 테이프를 끊어서 나머지 부분, 접지한 부분을 테이프로 발라주고 이때를 잘라주고 아까 전에 내리방 방향이 밑에 쪽이었으면 얘는 위에 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겹쳐서 테이프를 발라줘요.
요거는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떠한 방식이 맞다고 강요할 게 아니고 임시로 스위치를 교체하실 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라. 무엇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신 다음에 접지가 안 되게 나머지는 자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방향이 다르게 두 갈래 두 갈래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테이프를 잡아서 당기면서 테이프도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테이프를 바르신다고 나중에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해서 타협을 해서 테이프를 끊어주게 됩니다. 할 때도 니퍼로 끊어서 깔끔하게 연결해주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 스위치 케이블을 중간 정도 올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중간 정도 올리고 자 아까 전에 스위치 조절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안 만드는 이유를 얘기를 드렸는데 얘도 현장에서는 쓰실 때 테이프를 한 절반 정도만 발라가지고 테이프를 절반 정도 바르는 이유는 이 핀이 있기 때문에 이 핀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조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얘도 한 당겨서 한 두 바퀴 정도 당겨주고 얘도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많이 바르면 어차피 나중에 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밑에도 이 밑에 테이프를 발라주셔야 이게 안 움직이고 발라주셔야 스위치 고장률이 좋고 여러분들이 용접 안 해도 공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스위치 고장날 잠재적인 원인을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오래 못 쓰게끔 만드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스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선에서 중간 정도 정리를 해서 중간 정도에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한번 여유있게 발라주는데 여기서 전기선이 항상 힘을 받고 이 선이 약간 여유있게 해서 중간에 테이프를 한번 정도 한 바퀴 정도 발라줘요. 그 다음에 토치를 이제 들었을 때 정면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안전자세를 들었을 때 토치까지 이렇게 한 뒤에 나머지는 절단기나 가위를 가지고 얘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자 나머지 부분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자 선 정리하고 저처럼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게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십시오. 저도 아까 전에 장갑이 너무 새 거라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스위치가 자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